안녕하세요. 밴쿠버 써니입니다. 오늘 은행 갈 일이 있어서 동네길을 한번 삥 돌아서 걸어봅니다. 피자집에서 새로 길에 패디오를 만들어 놨습니다. 굉장히 넓은 피자집이어서 홀이 둘로 구분이 돼 있어요. 한쪽 홀에서 저희 작은 손자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. 아이들이 직접 피자를 구워서 먹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. 꽃기업으로 분홍 색깔인 벚꽃나무가 먼저 피고 지금은 거의 쳤죠. 그 다음이 겹꽃으로다 흰꽃, 굉장히 꽃송이가 소담스러워요. 지금 이게 한참 피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는 분홍 색깔의 겹꽃, 이것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그 벚꽃이 이제 한참 꽃을 피기 시작할 겁니다. 오른쪽으로는 미용실, 웨딩샵, 병원, 꽃집 이런 부티크들이 있고요. 왼쪽으로는 레스토랑들이 있는 우리 집 그 다음 블럭입니다. 저 앞쪽에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가로는 고급차 딜러샵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이 길 건너는 남자분은 항상 노견을 입양하더라고요. 벌써 두 아이는 보냈고 지금 또 새로 딴 아이를 입양해서 데리고 있습니다. 스리프트 스토어 건물이 헐리고 지금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저도 안 쓰는 옷이나 물건을 저기다 갖다가 기증을 하곤 했는데요. 그 수익은 구호 사업에 쓰입니다. 헤리티지 빌딩과 빈 땅에 6채 타운하우스 올라가는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. 전 목조 건물이 헤리티지 빌딩입니다. 고급차 딜러샵 거리입니다. 붉은 벽돌색 건물이 룰루레몬 본사이고요. 집에 가는 길에 달라라마에서 노트 한 권 샀습니다. 레스토랑 패디오 봄단장을 했습니다. 일찍 폈던 벚꽃들은 거의 다 졌습니다. 저 붉으스름한 색깔은 새로 나온 잎사귀들입니다. 학교 담장에는 아직까지 개나리 노란 색깔이 보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